안녕하세요. 신비아분입니다.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좀 날씨가 추워졌어요. 남부지방에는 비가 많이 왔다고 그래요.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아이들은 비보약 많이 먹어서 토실토실 이뻐졌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어버이날 특집을 준비하는데요. 1, 2, 3차. 오늘이 3차예요. 오늘은 읍내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누구나 다한 번쯤은 갖고 싶어하는 읍내분을 좀 고가의 아이들을 가지고 와서 저렴하게 드리는 그런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버이날 선물처럼 하나쯤 준비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수공방의 동백도 여러분에게 오늘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즐거운 만남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아이는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17만 원짜리예요. 17만 원짜리를 제가 평소에 14만 원에 하다가 오늘은 어버이날이라고 더 할인해서 13만 원에 드리는데요. 17만 원에 80% 하면은 13만 6천 원이 더 넘어요. 그러니까 13만 7천 원 정도 되거든요. 오늘은 13만 원에 준비해 드리는데 두개 있습니다. 요런 모습의 아이 있어요. 너무 예쁘죠?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읍내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목당꽃, 풍요의 상징입니다. 이 꺼는 17cm, 이꺼 아주 좋아요. 17cm고요. 키는 16cm입니다. 자, 녹색 요 아이는 1번이에요. 1번 13만 원이고요. 2번은 겨자색이죠. 겨자색.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색깔인 것 같아요. 이거는 16cm, 키는 17cm입니다. 자, 2번 요 아이가 약간 키가 더 크면서 입구가 조금 작아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 자, 오늘 준비해 보시는 즐거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3번, 4번, 5번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9만 원짜리입니다. 9만 원짜리 7만 원에 드리고 있죠. 자, 3번은 녹색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워요. 정말 뭔가 이 모양, 볼의 모양에 딱 맞춤을 한 그런 목단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아이 입구는 15cm입니다. 15cm, 키는 12cm. 이 아이 3번 9만원짜리 7만원에 드립니다. 붉은색에 하얀 꽃이 피어 있는데요. 구절초 같죠? 자, 이런 모습이에요. 이 아이 입구는 15.5cm, 키는 12cm입니다. 이 아이도 역시 9만원이죠? 9만원인데 오늘은 7만원에 드려요. 이 아이는 4번입니다. 저 5번은 검정색이에요. 읍내분 검정색만 모으시는 여사님이 계실 정도로 검정색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자, 이 아이는 입구가 15.5cm, 키는 12cm입니다. 이 아이도 역시 9만원인데 7만원에 드립니다. 3번, 4번, 5번. 9만원짜리 새 아이 준비했습니다. 이 아이는 7만원짜리입니다. 자, 요런 모습이에요. 목단꽃이 있고요. 목단꽃 옆모습이 이렇게 있는데, 뭔가 조화롭습니다. 너무 이쁘죠? 자, 이 아이는 입구가 13cm. 여러분들이 제일 선호하시는 아이네요. 키는 12cm입니다. 자, 7만원짜리 6만원에 드립니다. 6번이고요. 7번과 8번은 소파기 분입니다. 자, 이 아이는 전체 크기가 15cm인데 내경이 12cm. 자, 이 아이도 전체 크기가 13cm인데 내경이 11cm예요. 자, 이 아이는 소파기 7만원짜리가 딱두 개밖에 없어요. 7번과 8번. 자, 모양은 이렇습니다. 옆으로 좀 길다란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키는 11cm입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세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7만원짜리 6만원에 드린데요. 세트로 가져가시면은 1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10만원. 엄청 세트로 나란히 가져가시면 10만원에 드리는 거예요. 7번, 8번은요. 소파기 마지막 아이네요. 9번입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아이. 이런 모습인데요. 이 아이는
사이즈가 좀 작죠. 입구는 12cm, 내경은 10cm 되고요. 키는 10cm입니다. 이왕이는 5만원짜리예요. 이런 모습이고, 5만원인데요. 4만원에 드렸어요. 오늘도 4만원에 드립니다. 9번입니다. 9번도 두개 준비합니다. 이 아이는 9만원짜리예요. 사이즈 정말 좋죠. 읍내분에서 이런 농분이 나왔는데, 이 아이가 9만원이어서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12cm고요. 키는 17cm 되는 나이예요. 연한 연두색, 그러니까 겨자색이라고 하죠? 겨자색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 아이는 9만원짜리인데, 역시 할인해서 7만원에 드려요. 10번이고요. 11번은 노란색이에요. 이런 모습이에요. 주황색 꽃이 피어 있는데 굉장히 귀엽고 이쁘네요. 이거는 11cm, 키는 16cm입니다. 이 아이는 7만원짜리니까 역시 6만원에 드리죠. 롱분 이렇게 두개 준비해 봅니다. 이번에 준비한 아이는 성공바 동백입니다. 이 아이는 정말 절찬히 판매되었고 제가 할인을 해드린 적이 딱한번 있었죠. 마지막 아이 한번딱 할인해드리고 할인해드린 적이 없는데 오늘 어버이날이라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 아이는 44,000원짜리예요. 12번은 파란색과 분홍색 이렇게 준비했고요. 13번은 주황색과 빨간색입니다. 14번은 분홍색과 보라색으로 준비했어요. 저 가격, 이 사이즈는 입구가 12cm, 키가 11cm 되고요. 요런 모습입니다. 사각형인데 요런 모습이에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아이입니다. 가격이 44,000원에서 두개 세트를 묶어서 88,000원이에요. 88,000원인데 요 앞에 제가 요 아이 세 개가 있었거든요. 요 아이 세 개가 있는데 요 아이들이 뭔가 잘안 맞아요. 세트로 묶기가. 그래서 요게 이렇게 선물로 드리려고 그래요. 이 아이는 28,000원짜리입니다. 입구는 8cm, 키는 8cm입니다. 홀로 돼서 외로운 아이들을 함께 드리는데요. 12번은 빨간 장미, 13번은 둘다 붉은 톤이니까 파란 장미, 14번은 이렇게 분홍 장미를 넣겠습니다. 88,000원이 28,000원 하면 116,000원이에요. 그죠? 116,000원인데 어제와 마찬가지로 9만원에 드릴게요. 이 아이 9만원, 이 아이 9만원, 이 아이 9만원입니다. 3일을 연속해서 이벤트 행사를 하다 보니까 물건이 딸려요. 그래서 제가 판매하려고 꿈쳐놓았던 요 아이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15번은 요 모습이에요. 요 모습. 입구는 14cm, 키는 14cm인데, 볼은 한 17cm 되는 아이입니다. 3만원짜리 두개 해서 6만원인데, 5만원에 드립니다. 요 아이 15번이고요. 16번은 이 아이예요. 이 아이는 다 판매가 되고 딱한 세트밖에 없습니다. 전체 크기는 15cm, 키는 13cm 됩니다. 이 아이도 역시 3만원짜리 두 개죠. 그래도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15, 6번입니다. 오늘도 준비한 아이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서 이 아이 한번더 소개해 드릴게요. 입구는 12cm, 키는 9cm 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예요. 16,000원인데요. 이 아이는 정말 다양한 아이들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사이즈죠. 자, 이렇게 다섯 개입니다. 붉은색, 주황색, 파란색, 노란색, 분홍색이 있어요. 16,000원짜리 다섯 개에서 80,000원인데 제가 할인해 드리려고 이렇게 두 아이를 준비합니다. 자, 이 아이는 12,000원짜리입니다. 입구는 10cm, 키는 9cm인데요. 베란다에서 기르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사이즈가 적절한 아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24,000원, 8만원 하면 104,00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10만원에 판매를 했었는데, 오늘은 어버이날 특집이니까 95,000원에 드릴게요. 그런데 이 아이는, 색깔이 제가 샘플로
주황색과 노란색을 준비했는데, 요 가운데 있는 요 다섯 가지 색깔이 있거든요. 이 중에 랜덤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색깔이 가도 다 예뻐요. 우리 딸이 영상에 꼭요 화환을 보내달라고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해서 봉투까지 꽂아서 보내줬는데요. 여기 요그 목화섭 있잖아요. 목화는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한다고 그래요. 네. 자랑했어요. 오늘 준비한 아이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